자, 데일리 힌트 이야기 해봐야죠.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 정리하면서 내일 시장까지 준비를 해봅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근영 부장님. 네. 어제 그 엔터 얘기해 주시면서 네. 아일릿 소개를 네. 해 주셔서 네. 제가 또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공부하는 그 데이터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아, 어제 아일리 딱 사진 뜨니까 네. 저한테 약간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엔터주를 이해하려면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해해야죠. 이해해야 돼요.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쇼츠나 이런 거 뜨는데 그거 아이돌 거 다 구독하기도 힘듭니다. 몇천 개 돼요. 맞아요. 제가 다 해냅니다. 제가 훌륭합니다. 다 주식을 위해서, 돈을 네.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자,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함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코스피는 2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보였습니다. 카카오를 중심으로 인터넷 업종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아침에 10%대까지 올라왔죠. 네. 인터넷 뭐 네이버도 올라왔는데 좀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강세였고요. 뭐 그래도 2차 전지라든지 정유 화학, 초전도체, 의료 AI와 미용 기기, 가상 화폐, 카메라 모듈과 우주 항공, 화장품과 웹툰 등의 예, 테마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 PBR 테마군 차익 실현 속에서 자동차와 금융, 유통 등의 약세를 보였죠.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약간의 뭐 저 PBR 관련된 정책적인 기대감이 1차적으로는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세로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10시 15분경에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또 전환했어요. 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올라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호실적 발표 기업 또는 수출입 통계 호조 기업 위주로 종목 강세였는데 사실 좀 오늘은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좀 별로 재미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갔습니다. 9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수 이어갔던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위주 기관 현선물 순매수가 또 들어왔죠. 업황둔화 우려와 리튬 가격 하락에 약세가 지속됐던 2차 전지 밸류체인 양극재 수출 지표가 반등세가 나오면서 기관 매수세가 또 유입됐습니다. 포스코 퓨처 MA 기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삼성물산은 금일 자사주 소각 결정 이사회 개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개인 순매수 영향에 전거래에 이어서 대형주는 다소 좀 약세였고 중소형주 테마주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코스닥은 작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대형 2차 전지주가 오르면서 지수 견인했고 다만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고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 석유화학과 증권, 인터넷 업종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 외에도 초전도체, 화장품, 인터넷 등이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유통과 화학, 운수장비, 서비스가 매수 들어왔고 전기전자, 기계, 의약품, 금융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을 매수했고 반도체를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매도가 역시 두드러졌고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매수 들어왔고 역시 반도체는 매도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얼마나 샀냐면 외국인들이 9조 원 정도 샀습니다. 많이 샀죠. 그리고 2월 들어서 기관 매도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되면서 증시도 다소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2월만 보면 개인이 코스피 6조 원 정도 순매도했어요. 순매도 개인이. 네. 그래서 개인들이 누구 뭐라 할 상황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6조 원이나 팔았으니까. 팔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양시장 6조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미국의 PCE가 시황상 아마 이번 2월 달에 고비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클로징벨에서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한 분은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 모멘텀은 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아직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보면 꺾인 건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쪽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장님부터. 저는 시장 더 간다입니다. 더 간다? 네. 아직 뭐 꺾이거나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거고. 그럼요. 좀 저희 그 시장 전체 PBR이 한 배밖에 안 돼요. 코스피가. 근데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체를 좀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마감 시장 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렇죠. 거고요.
뭐 1차 어느 정도의 반영도는 어느 정도 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 건데 약간의 쉼 구간이 일본도 있었어요. 똑같이 한 15에서 20% 시장이 올라간 뒤에 잠깐 쉬다가 다시 이제 재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외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일본만큼 한국이 똑같이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회의적인 리포트도 외국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네.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시장하고 일본 시장 두 시장을 좋게 본다는 리포트가 여전히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그들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제 정말 나와봐야 아는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좀 불확실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또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많이 오른 쪽으로 빠지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비인기업 쪽으로 이야기했던 유통, 뭐 금융, 자동차. 최근에 이제 그 저 PBR 테마 분석에서 많이 오른쪽이 빠질 거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저 PBR 쪽으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수급 쪽으로 두드려 맞은 업종들이 꽤 많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뭐 3, 40% 막 급락한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시장은 실적인데 실적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저 PBR 사려고 이걸 팔아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원상복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뭐 저 PBR 관련된 중심이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명확하게 내놔야 된다는 건 전제 조건이고 그 과정이 전제 조건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레벨업은 된다 보고 근데 결국 이제 미국 일본 시장도 저 PBR 관련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더 급등한 것은 결국은 성장주들이 또 급등했다. 뭐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인 이런 쪽에서 뭐 4배, 5배씩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 PBR만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PBR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성장주까지 같이 가면 당연히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0.8배, PBR 기준 0.8배 정도 수준이 이제 저점을 많이 봤던 역사적으로 저점을 봤던 자리거든요. 네. 그 자리를 보통 보면 우리나라 기준을 본다면 지금 코스피 기준 한 2250 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뭐 아주 뭐 어닝을 조금 더 다르게 본다고 한다면은 뭐 2200 정도가 0.8배 역사적인 저점에 대한 PBR 기준으로서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2200에서 22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집니까? 그 정도면 뭐 아래쪽 하방은 굉장히 지지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보는 거고요. 좀 더 갈 수 있다 쪽으로 결론 내주셨고 최파고님은 네. 전 일단 사실 연초에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이하에서 국내 주식 포지션을 매우 공격적으로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기존 주식 포지션 국내에 한 두세 배 이상 늘려놓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향후 1, 2년을 바라본다면 국내 시장에서 저는 설렘을 좀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로 자사운용사들 새롭게 펀드 런칭하는 것들과 미팅하거나 하면 모든 운용사들이 얘기한 게 외국인들이 좀 문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확실히 저는 뭔가 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좋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을 통한 본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좀 기대하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두 분 다 네.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미용기기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낙폭 과대인식 플러스 실적 호조 전망의 미용기기 상승입니다. 네, 뭐 국내 지금 업종 가운데 성장을 올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역시 이제 반도체는 뭐 주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성장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있을까? 뭐 명현크님 생각이 나시는 섹터가 있어요? 손에 꼽을 것 같은데. 몇 개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네. 성장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섹터인데 지금은 좀 주춤합니다만 반도체 제외하고 올해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섹터로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진짜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것 가운데 이 미용기기 쪽이나 이쪽은 지금 올해도 역시 30% 정도 수준 이상의 고성장이 종목별로 나올 것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 있죠. 특히나 이제 1월 달 들면서 12월, 1월 들면서 주가들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2월까지 접어들면서 저 PBR 관련된 테마군들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종목들 가운데 이제 고점 대비 엄청나게 급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성장성이나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좀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좀 받고 있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수급적인 영향도 좀 있었고요.
이 두 번째로 이제 인모드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틀 전인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인모드가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인모드의 주가 급락을 우리나라 미용기계와 똑같이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인모드의 북미 쪽의 주력 제품군 시술가가 북미에서 적게는 $2,000, 많게는 $7,000 정도 됩니다. 한 3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인모드가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생각해 보면 시술가가 그 정도 나오는 국내 미용기기는 없습니다. 거의. 너무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인모드 쪽에 관련된 시술가는 거의 수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침습 시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커머디티 형식의 비침습 시술이 아니고요. 인모드 쪽에 관련된 쪽은 거의 수술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격만 보면 아니면 뭐 그 가격도 그렇고 실제로 내용 자체도 예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인모드를 가지고 국내 미용기기가 동일시 보는 것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 미래에셋증권이나 다울투자증권이나 일부 이 커버리지를 하는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모드 이퀄 국내 미용기기로 보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근데 인모드 자체도 그 이야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위해서 이야기 보면 군인들은 높은 시술 가격으로 인한 수요 둔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비침습 시술과는 가격대로 인한 수요층이 아예 다르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미용기기가 잘하고 있는 비침습 커머디티 시술과는 완전히 시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모드도 결국은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침습 시술이 이제 일정 부분 보면 걔네들은 지금 전체 매출이 한 10% 정도 미만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비침습 커머디티 시술은 본인 매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이 다른 업체들에게 어떻게 영향 미칠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랑 다른 때는 달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모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모드 확실히 그 부분도 선을 그었고 색소 침착 등에 관련된 뭐 비침습적인 시술은 커머디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모드 매출의 이 부분은 10% 미만이다. 아주 작은 포션인데 인모드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아주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정도가 인모드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분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글로벌 미용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완전히 이제 뭐 시장이 끝났다, 뭐 피크아웃이다, 이제는 뭐 올해는 성장이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잘못된 분석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인모드도 그 말을 했고요. 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모드 자체로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지만 과거 대비 성장률이 좀 낮다는 것이지 성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또 표현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뭐 크래시스나 뭐 원택이나 제이슨 메디칼, 하이로니 이루다 이런 종목들이 비올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이렇게 빠질 이유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차트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뭐 거의 급락하듯이 고점 대비 빠졌거든요. 그쵸. 그렇게 보면 조금 저희가 이제는 좀 쳐다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듯이 $7,000 정도 하면 얼마입니까? 한화로. 아, 9천만 원? 아, 900만 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지금 써마지라는 게 제일 좀 약간 가장 고가 시술로 보이는데 써마지 같은 경우도 약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네. 국내에서 비싸게 받는 곳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국내 다른 시술들은 그렇게 거기까지 비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싼 만큼 비싼 값 합니까? 워낙 해보셨고 잘하시고. 아니요, 뭐 저는 이모드를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고요. 써마지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들어서 써마지는 확실히 이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사동 쪽에 가면 닥터스라는 그 병원에 성현철 원장이 국내 써마지 장인으로 알려져 있죠. 2만 건 이상 이제 시술하면서 글로벌 단일 기준으로는 최대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글로벌 장인인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써마지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써마지를 대적할 만한 뭐 시술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뭐 2-300만 원 하더라도 굉장히 수요가 한 달 이상 대기할 정도로 좀 밀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는 확실히 탄탄한 걸로 보이고요. 뭐 그 원장님한테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게 아주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써마지를 시술하는 분이 여러분이 계시겠죠. 네. 그분은 시술가가 좀 높아요. 다른 원장님 장인은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계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제 써마지는 엄청나게 열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예, 뭐 그 저기 뭐죠 그걸 하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도록 저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취를 해도 네, 마취하고 뭐 주사제를 맞으면서 마취를 하는데도 아프다 그래요. 아휴.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뭐 미에 대한 뭐 성형은 거의 요즘엔 그렇게 많이 선호되지 않죠. 무서워요. 오히려 이제 시술 쪽으로 가는 건데 얼굴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인모드과는 좀 많이 비싸다. 가성비를 뭐, 그렇죠. 따지더라도. 국민 시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다른 시장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차치를 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빠진 것은 사이노쇼가 이제 루트로닉 쪽으로 이제 한행 컴퍼니 쪽으로 이제 핀수됐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 이제 뭐 회사인데 좀 글로벌리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이름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데 네. 기업 가치가 이제 3,500억 정도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노쇼가 3,500억 기업 가치를 받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좀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원택, 뭐 제이스 메이칼 등등이 이제 뭐 1조, 2조 뭐 이렇게 막 가는 회사들 꽤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면서 좀 주가들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이노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싸게 빈수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네. 사이노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보시면 이게 회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에요. 영업이익 보십시오. 영업이익 마이너스. 예, 푸른색이 영업이익이거든요. 매출 대비 지금 영업이익 어떻습니까? 적자투성입니다. 적자투성. 네. 엄청나게 적자가 나오죠. 엄청나게 적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사이노쇼는 자체 개발 R&D도 아예 없었어요. 개발 제품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도 없이 2018년 이후부터 나오는데 2017년 2분기부터 보면 2018년 2분기에는 엄청난 적자를 냈고요. 2019년도 적자폭이 엄청납니다.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네. 대부분 보면 자체 개발 제품이 2018년 이후에 없었고 ODM, OEM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죠. 그래서 2019년까지 적자가 유지됐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제시스 메이칼의 포텐자 제품으로 확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스 메이칼이 없었으면 사이노쇼는 완전히 맛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다고 볼 수 있겠죠. 맛이 갈 수 있는. 네, 저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데 자체 개발 제품도 없었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이시스 메디칼의 포텐자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글로벌 히트를 칩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노쇼의 변화는 제이시스 메디칼의 근간에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사이노쇼 신제품 출시 시기 정리를 이제 다울투 증권에서 보여주시는데 이 네모나게 난 걸 보시면은 2021년도 중간에 보면 비아슈어 같은 경우에 이제 21년도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독점 계약이 하나가 있었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술 가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네. 21년도 일부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포텐자라는 제품 마이크로 니들 지금 엄청나게 마이크로 니들이 전 세계적으로 핫해요. VT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관련된 니들샷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니들 이쪽이 상당히 좀 굉장히 지금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건 이제 포텐젤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인데 이 부분들도 얼굴 피부 치료 관련해서 이제 2019년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제이슨 메디칼과 같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네. 제이슨 메디칼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사이노쇼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 계기는 제이슨 메디칼 포텐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가격이 싸게 네. 빈수가 된 거죠. 자, 근데 제이슨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루트로닉이 사이노쇼를 인수하다 보니까 루트로닉도 이제 포텐자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럼 사이노쇼가 지금 제이슨 메디칼 포텐자를 밀어주지 않고 루트로닉의 제품으로 바꿀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포텐자의 판매량 강화인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노쇼에서 이게 2024년 1월 16일 날 낸 자료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이 포텐자 판매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협력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25년까지 그 지금 제이슨 메디칼과 이 관련된 협력을 이제 계약을 맺어 있고 바인딩 계약 그러니까 최소 계약 관련된 그 매출 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최소 물량을 완전 채워 줘야 되는 거고요. 물량이 25년까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메디칼이 이제 다소 좀 빠진 부분들이 사이노쇼가 루트론으로 비인수되니까 루트론의 제품을 밀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지금 더 강화하겠다고 사이노쇼에서 발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이슨 메디칼 판매 체계인데 사이노쇼의 포텐자는 이 한국과 일본 외에 이제 포텐자가 글로벌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아이메이크하고 덴서티 관련된 프리미엄 신제품을 중국 쪽으로 MOU 맺으면서 이제 중국 쪽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으로 덴서티가 나가고 그 다음에 리빌이라는 쪽으로 유통을 맺었죠. 그리고 제이시스는 모든 품목이 국내와 일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이노쇼가 지금 남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브라질이에요.
그쪽과 관련해서는 11월 달에 사이너쇼가 이제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포텐자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너쇼 이슈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제이슨 메이컬의 이제, 매출 구조인데, 뭐, 일본, 미국, 인도, 네덜란드 등등, 뭐,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죠. 매출 구조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의 수출 비중이 85%예요. 그때 내수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역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낼 거고 많은 회사들이 30% 정도 수준의 아마 성장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도 나온다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을 보시면 사진이 아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1월 달 수출 데이터를 평가를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사진 안 띄우셔도 될 것 같고요. 1월 달 강남구 수출 데이터를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 수출 데이터가 지금 강남구 쪽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가 지금 데이터가 840만 달러, 전년비 47.5% 급증했고요. 4월 달에는 브라질과 태국에서 볼리머 신규 제품을 내기 때문에 오늘 클래시스가 꽤 급등했어요. 네. 바닥에서.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고요. 제이슨 메칼도 1월 달에 920만 달러, 전년비 21% 증가했고 3, 4분기, 지난 3, 4분기 북미 쪽에 댄서드 제품 선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원택 유성구조 440만 달러, 전년비 55% 급등. 그래서 4분기 선적 지연된 리비앙 제품 60대가 판매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뭐, 올리지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원택이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PR이라고 이제 국내 홈 미용기기 관련해서 오늘 청약이 끝났죠. APR. 네,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 공모가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25만 원이면 시총이 1조 9천억 정도 수준인데, 따따버리면 100만 원까지 갑니다. 25만 원 기준 1조 9천억이고요. 100만 원 가면 얼마입니까? 4배니까 6조 정도가 됩니다. 6조. 근데 APR이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럼 PR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100배 넘는 거네. 뭐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겠죠? 그럼 지금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원택, 제이슨 메이컬 등등 봤을 때 지금 뭐 15배 정도 수준? 뭐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클래시스가 최근에 30배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PR 같은 경우가 저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나머지 미용기기 섹터는 상당히 좀 싸게 볼 수 있다. 이런 국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부장님? 그렇죠. 2차 전지에다가 뭐 많이 남았습니다. 미용의료기기 최근에 좀 눌려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긍정적인 얘기도 있다 쪽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으로 가볼게요. 에코프로그룹 신용등급 상향 조정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 반등 등의 2차 전지 상승입니다. 네, 나이스 신용평가가 2차 전지 기업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높은 실적 성장세, 안정적인 사업 기반 이것들을 고려해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장기 신용등급을 A등급 안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단기 신용등급은 기존의 A2-에서 A2로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또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장단기 신용등급을 기존의 A- 긍정적에서 A2-에서 A 안정적으로 바꿨고요. A2로 각각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어떤 그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되면서 매출 규모 하락과 비가동 손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 빠르게 확대되는 시장 수요를 감안하면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나이스 신용 정보를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34% 정도 우수한 성적이 나왔는데 친환경 뭐 동력원 전환 추세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 모델 수 증가, 제품 경력 개선,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단기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이 역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까지 냈고요. 삼원계 양극재 시장 글로벌 1위 우수성 시장 점유율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평가를 했죠. 그래서 주요 원료인 리튬과 전구체를 각각 에코프로 이노메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 중에 계열 내에서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잘 돼 있다 보는 거고 네.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기반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반등하면서 뭐 테슬라, 루시드 그룹, 리비안 등도 전기차 주요 업체들이 일단 반등을 줬다는 것도 이야기되는 거고요.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수요 둔화라는 이제 뉴턴과 하락이 되면서 작년에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양극재 업체가 최근에 조금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네. 지난달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양극재 수출액이 4억 511만 달러. 그러니까 약 5,4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NCM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단가도 그렇고 물량도 줄었고요. NCA 쪽이 상당히 좀 계속 물량은 괜찮았고 단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NCM이 걱정이 많았지만 뭐 1월달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9억 3,034만 달러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을 기록했던 작년 12월 2억 6,673만 달러보다는 약 52%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NCM이 계속 물량까지 빠졌거든요. 가격도 빠졌고 단가도 빠졌고 물량도 계속 빠졌는데 이번에 양극재 수출액이 어쨌든 12월 대비해서 1월 달이 52%나 급증한 거예요.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난달 NCM 양극재 수출 중량은 12,478톤 기록했고요. 지난해 1월 18,586톤에 67% 정도 수준인데 최저점이었던 지난해 12월보다는 62% 중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하고 네. 물량이 좀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그룹도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도 굉장히 좋았고 그 외에도 뭐 오닉 PN이라든지 CIS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좀 공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장비주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리튬 쪽도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밀세증권이 최근에 낸 리차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조금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은 아까 띄워주신 사진 좀 띄워주시면 밀세증권에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재개된다는 의미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섹터 업방의 어떤 하방이 확인됐고 분할 매수 전략이 충분히 유효한 시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내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4분기 실적이 당연히 다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 1분기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주긴 했지만 아마 전체적인 업황 1분기를 바닥으로 우상향 그림이 나타날 거로 봅니다. 이게 보시면 이 P, 판가라든지 Q, 출하량, 그 다음에 네. 뭐 C, 원가, 이 추인데요. 대부분 보면 배터리셀, 양극재, 동박, 뭐 전액 등등이 나와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이제 다 상승 쪽으로 가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부분은 이제 횡보를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좋네요. 네. 그리고 이 푸른색 부분을 보면 다 이제 빠지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1분기 접어들면서 어떻게 좋습니까? 배터리셀, Q는 굉장히 좋아지죠. 2분기부터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양극재 쪽도 Q가 1분기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좋죠. 그리고 회색 부분을 보면 횡보를 하게 되겠죠. 2분기 정도부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트는 뭐 빠지든지 횡보하든지 코스트가 더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양극재 쪽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Q의 물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P는 빠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그리고 코스트도 빠지든지 뭐 횡보하든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 좋아지는 국면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보면 비슷한 양상인데 셀은 뭐 2분기 정도까지는 아마 가격은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코스트가 빠지죠.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 이후 3분기 정도부터는 쭉쭉쭉 뭐 Q 물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이던스 대비해서 업황 1분기 바닥이니까 주가는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기대감도 미리 사들은 수급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조정이 1차적으로 완료된 NCM 쪽에 양극재 출하량에 주목을 해야 된다 봤고요. NCM 계열 쪽에 양극재 업체 1분기 출하량은 12월 달 뭐 4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NCM 계열 양극재 일평균 수출 중량 추인데요. 보시면은 확실히 1월 달 접어들면서 뭐 1월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31일, 그다음에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면 그러니까 거의 10일 단위로 잘랐을 때 중량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푹 빠졌었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나누어서 10일 단위로 나누어서 보면 1 단위 수출 중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작년 23년 뭐 6, 7월 정도 수준까지도 다 올라왔습니다. 중량이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은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OEM별로 아마 물량의 회복 속도는 차별화가 진행되고 판단되는데 재고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는 테슬라 밸류체인, 네. 그리고 2분기 신규 라인 가동이 예상되는 얼티엄 셀 밸류체인 수요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공급 중인 프리미엄급의 셀 소재 수요도 상반기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했냐면 얼티엄 셀 관련된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표를 냈는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얼티엄 셀 생산 능력 주요 소재 필요 생산 능력인데 이걸 이제 얼티엄 셀 쪽에서 생산 능력을 거꾸로 이제 역산해가지고 이제 24년, 25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피로 생산 능력,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 동박 관련된 이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대비해서는 24년부터 그리고 25년, 26년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수요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뭐 GM이 조금 뭐 지연시킨다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있긴 있지만 포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GM은 이번에 확실히 LG 화학하고 또 양극재 계약을 했잖아요. 대규모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LG화학은 특히는 이제 LG엔솔을 통해서 계약한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바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중장기 바인딩 계약의 함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확정된 바인딩 계약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이 열점셀 쪽은 지금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추가 아마 계약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얼티엄 셀 쪽에 바인딩 계약 관련해서 양극재 쪽에 아마 추가 수주 가능성은 지금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바인딩 계약이라고 딱 명시해서 그거를 뭐 네이밍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못 바꾼다는 뜻입니까? 혹은 바꾸기가 일반 계약보다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까? 혹은 뭐 바꿔서 손해를 보면은 같이 감소한다는 뜻입니까? 뭐예요? 실질적인 그럼 뭐 좀 개런티 물량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냥 편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란 게 이제 OEM이나 뭐 그냥 계약 추정치를 갖고 있으면은 네.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개런티를 해주는 거겠죠. 약간 밥 먹자 이거 말고 밥 먹자 진짜 먹자 날짜 정해 약간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바인딩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이라는 말은 수요가 그 정도로 탄탄할 거라고 하고 물량을 확보해 놓는 거니까 그러면 개런티 계약에 거의 그냥 가까운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바인딩 계약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개념인 거네요. 일반 계약보다는 그렇죠. 네, 훨씬 더 일단 규모나 기간 면에서 압도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LG화학이 25조 원짜리를 했잖아요. 25조 원 규모.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좀 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이게 뭐 25조 원 계약을 해놓고 갑자기 뭐 10조 원만 갖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LG화학이 25조 원 정도의 계약이 나온 것들이 어느 정도 함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공급 계약은 상반기 중에 아마 좀 더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계약이 LG화학 또는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이 좀 열려있던 부분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소 조금은 바닥권에서 조금 꿈틀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갈 때는 또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겠지만 예를 들어 반도체가 뭐 주도 섹터이긴 한데 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비싸. 그렇게 생각하면 수급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죠. 그렇죠. 그럼 많이 빠진 것 중에 바닥 확인하고 턴 되는 쪽으로 역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이 결국은 뭐 살 수 있는 대형 주주 가운데 2차 전지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턴어라운드 나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아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기관인가요? 뭐 10거래를 연속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외국인도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이 저점 매수세가 일부 좀 들어오는 쪽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기관이 포스코 퓨처엠 기관이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10거래 진짜 10거래 오늘까지 10거래를 연속으로 연속성으로 좀 있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2차 전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1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손해보험 하락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 85% 차지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4개사가 1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2.8%, KB손보가 2.6%, 현대해상과 DB손보가 2.5%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메리츠화재가 시장 점유율 4% 정도인데 20일부터 3% 인하, 한화손보도 20일부터 2.5% 인하, 롯데손보도 16일부터 2.4% 인하 이렇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기대감 등의 큰 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면서 손해보험
보험 쪽도 일부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 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거론이 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입니다. 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지금 처음에 한 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일부 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다울투자증권의 자료인데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일반 의원의 주요 과목 신고 현황입니다. 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어요? 심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네. 네, 산부인과 거의 없고요. 소아청소년과 굉장히 모자라고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근데 피부과를 다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들도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되는 쪽으로 결국은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불균형이 분명히 뭐 일부 있는 거는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소아과 같은 경우도 많이 없거든요. 실제로 뭐 소아과 가려면 되게 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소아과가 많이 없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러니까 좀 힘든 쪽 어떤 과목은 좀 많이 배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벌리는 쪽으로 이제 인기 있는 쪽으로 좀 몰리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는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쪽을 보면 다소 조금 지방 쪽이 좀 불균형한 느낌도 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의료 체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과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약간의 어떤 뭐 제도적인 장치나 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은 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어떤 증언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본격화하고 여기에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의료계의 반대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하겠다. 그리고 진료 보조, 그러니까 간호사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다소 조금 비대면 관련된 섹터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와 뭐 이렇게 의료계 쪽의 의사들이 약간 좀 협의를 해서 뭔가 방안을 좀 도출해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합리적으로 서로가 어떤 니즈에 대해서 좀 서로가 뭐 의견을 나눠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약간 집단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네. 원격 진료 늘려버리겠다. 그다음에 간호사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소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이제 원격 진료 쪽으로 이제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이건 뭐 파업으로 간다는 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 정부도 너무 한쪽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방안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가 될 것인지 생각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소식에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요. 뭐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뭐 큰 시세를 내고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1335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넘어섰고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장중 한때 5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도를 거라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늘 11시 기준입니다. 아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4시간 전 대비 5% 상승 가량한 5만 19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빗썸과 업비트도 약 7,99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네.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상장지수 ETF 승인, 그다음에 ETF 거래가 시작되니까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계속 돈이 유입되고 있어서 가격이 덜 올라갈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위메이드,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투자를 한 쪽이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가상화폐 쪽은 또는 이제 두나무, 뭐 비트코인 이런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또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 있었던 섹터와 리포트와 그리고 뉴스들 이슈들 싹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에서는 우리 안대희 대표님 모시고 폐배터리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